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방고시 학원에서 영양사 자격증반을 강의하고 있는 이금주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영양교육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영양교육은 우리가 1교시에 보는 시험이죠. 1교시에 보는 시험이고 영양교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 및 생리학과 합쳐져서 60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목이죠. 그 중에 이제 14문제가 영양교육이에요. 14문제가 영양교육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양교육은 우리 학생분들이 뭐 이제 수험생분들이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게 부담을 많이는 안 느끼는 그런 과목인 듯해요. 다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뭐 이제 신경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영양교육의 경우에는 7개의 장이 이제 시험 범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43회하고 우리가 그래도 한번 이제 좀 같이 좀 봐야죠. 어느 정도 했는지.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 합격률을 봤죠.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맞춘 정답의 비율이 적으니까 합격률이 이제 적은 거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적에 이제 난이도가 높았다. 여기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 10년 이래로 했을 때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높은 합격률, 그죠? 여기 60%도 안 됐고, 여기 70%가 넘었어요. 그래서 영양사 합격률이 이제 좀 일정하게 62%에서 65%, 그 사이에 일정하게 이렇게 좀 얼마간은 그렇게 해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45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죠. 전에 되게 쉬웠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요 전에는 또 쉬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43회 때 보면 이제 1장에서 나온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문제수가 14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율까지 따지기는 좀 그렇고 한 문제 정도 나왔고 역시 43회 때도 한 문제. 제가 얼른 요거를 좀 쓸게요. 두 개, 여기는 네 문제. 그리고 여기서는 두 문제, 네 문제 나왔고 영양 상담 안 나왔고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두 문제, 한 문제, 여기 하나 나왔고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수를 이렇게 보는 거는 일단은 전 챕터에 걸쳐서 시험 범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골고루 나온다. 골고루 나왔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 교육의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그 문제가 세 개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그 건강 신념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 변화 단계 모델에 대해서 행동 변화 단계 모델 물어보는 거, 그리고 사회 인지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 문제까지 해가지고 뭐 다른 거 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14문제 중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교육 사업의 실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 여기 뭐 교육 교수 과정 안뭐 작성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뭐 양쪽 다 보건소의 영양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나왔고 이때도 나왔고 영양 정책과 관련된. 그래서 6장과 7장은 보통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영양 정책 뭐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영양 표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잘 알아둬야 됐고 영양 행정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이제 국가 정책 기구들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영양 교육 사업의 이론과 활용에서 나올 적에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좀 많았고 여기서 이제 이론을 묻는 질문이 나와서 영양교육이 1교시 때 조금 좀 까다로웠어요 하는 분들도 이제 뭐다 들을 수는 없지만 왕왕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봤을 적에 이때보다 오히려 이제 합격률이 낮았던 43회보다 44회 때 영양교육만 놓고 보자면 아 문제 범위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때는 이제 매체에서 나오긴 했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여러분 그 1장하고요. 1장하고 여기 3장은 연결돼요.
여기서 이제 요구 진단이 이제 영양 교육을 할 적에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대상 진단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대상 진단하고 영양 교육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단계가 여기서 잠깐 요구 진단으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단계가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하고 3장은 거의 함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보면은 예. 1장하고 3장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제법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나머지 영양교육 사업의 이론, 영양교육과 뭐 사업의 이론, 뭐 그 이론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회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렇게 쭉 보면 두 회에 걸쳐서 이렇게 쭉 봤을 적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분포가 좀 있는 거는 여기 이론에 대한 거, 영양 교육 매체나 방법에 대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쪽에 좀 내용도 좀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하게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양 정책과 관련 기구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외워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좀 잘 외워서 이해하고 잘 외워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양교육과 사업의 요구 진단 여기 앞에 부분에서는 영양교육에 대한 뭐 개괄적인 뭐 개념이라든가 영양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런데 영양교육은 왜 하기가 힘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간단하게 영양교육 뭐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요구 진단에 대한 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영양교육이나 영양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쫙 나오니까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영양교육의 이론에서 그 이론들마다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사용하는 그 이론에서 용어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양교육 방법하고 매체 활용이야 뭐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짜잘하니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죠 좀 비교를 해가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겠고 영양 상담은 재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나왔어요. 영양상담에서도 영양상담 기술 아니면 영양상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 이런 정도가 제일 유력한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영양정책과 관련 기구는 우리나라 영양행정기구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부 이런 곳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거와 또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이 뭔지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행정 영양 행정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비롯해 가지고 또 뭐가 있어요 영양 표시제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양 교육과 사업의 실제 부분에서는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제 영양 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학교에서 영양 수업을 할 적에 영양 뭐 과목에 해당하는 그 관련 수업을 할 적에 교수 학습 과정안이라는 걸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영양 교육을 진행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중에 계획 단계에서 교수 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뭐 실제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다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실제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도 여러분이 하셨겠지만 각각의 식생활 생애 단계에서 식생활 지침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침과 연결을 해가지고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양사가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육이 좀 달라지죠.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유아교육기관에 있을 때는 어떤 영양교육 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신 수유부한테는 어떤 영양 교육 내용이 이제
필요한 건지,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교육,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영향교육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어떤 대상자한테는 어떤 영향교육의 내용이 뭐 옳다 아니면은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뭐 식사요법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연결이 돼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쨌든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거든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대상자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실제 부분에서 영양 교육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올바른 영양 교육인지 아닌지는 영양 교육의 내용인지 접근 방식인지 이런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해 낼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영양교육을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좀 후반부에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부담 많이 느끼지 마세요. 공부하실 때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면 이게 뭔가 이게 열린 게 잘 안 돼요. 이게 여기가 말랑말랑 해야지 좀 뭔가 받아들이기도 수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그렇게 하고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고 잘 안 외워지면 또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나 자신을 좀 다독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양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1장인데요. 뭐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1장에서 영양교육과 사업의 요구 진단 역시 부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영양교육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교육의 대상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집단이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시키는 거죠. 지식 습득, 지식의 이해라고 여러분 보통 얘기하죠. 지식의 이해, 그쵸? 지식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식의 이해, 이해라고 봐야죠. 내가 뭔가 이거를 할 수 있어,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붙을 때는 내 자신이 어때요? 알고 있을 때 좀 그런 자신감이 붙어요. 지식도 알고 기술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보통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항상 스타트는 지식의 이해, 지식을 좀 습득시키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도록 태도의 변형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태도의 변형. 내가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았어요. 학습을 통해서 알았고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나는 내가 그거를 이제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짜게 먹는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 난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거 바꾸려고 들지를 않아요.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 좀 싱겁게 먹어볼까? 아, 국을 건더기만 좀 먹어볼까라고 해서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무리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돼. 진짜 국물 먹으면 안 되겠는데? 뭐 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뭔가가 있던가.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게 이제 태도의 변형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뭔가 좀 더 어디 건강 강좌를 한 어디 저염식 조리 강연을 한다는데 거기를 가볼까? 거기에 등록을 하기도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태도의 변형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스스로 식생활에서 이거를 갖다가 식행동으로 이제 실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천. 실제로 이거는 실천을 하는 거죠. 내가 그거를 갖다가 뭐 여기 그렇게 해놨나요? 식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식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해서 지식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태도의 변형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식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영양교육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식의 이해를 우리가 이제 날리지 K라고 얘기를 하고 에티튜드 태도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행동 프랙티스 실천하는 거. 그래서 KAP와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그런 행위들을 다 영양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AP 순서도 그래요. 영양교육에 대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할 적에 세부 목표가 지식을 먼저 이해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식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영양교육의 목표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교육 진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행동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동을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진행을 한다. 그럼 영양교육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뭐 효과가 있느냐 의의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교육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당연히 개선이 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비의 그런 사회적 의료 비용이 절감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영양 교육입니다. 영양 교육의 이제 목적과 목표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와 목표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자면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방향이에요. 이제 궁극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목적인 거죠.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포괄적이고요. 장기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바로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실천적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목표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영양교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목적이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과 국가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고 당연히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 영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의 영양상태가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기여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의 체력이 향상이 되고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의료비가 절감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영양교육의 목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좀 크잖아요. 뭔가 덩어리가 그죠? 굉장히 커요. 반면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거 KAP 그것이 이제 사실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지식의 이해, 태도의 변형, 식행동 변화입니다. 자, 먼저 지식의 이해를 보면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거를 딱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할 수가 있거든. 알아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지식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태도의 변형을 가져오는 거죠. 현재의 식생활 개선에 대한 흥미 유발과 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 유발도 되는 거고 또 개선을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어디서 강연을 하면 그 강연도 들어가고 가서 보고 내가 이제 좀 비만이라서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뭔가 이제 뭐 모임이 있다. 그럼 내가 거기에도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하고 하는 거. 그렇게 변화되는 거. 그게 태도의 변형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학습된 거, 내가 어딘가에 등록해가지고 알게 된 어떤 세부적인 실천, 뭐 지침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이제 식행동 변화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식생활을 적절하게 변화시키고 지속시켜서 습관화하는 거. 이 세 개의 목표 중에 이게 이제 가장 나중에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AP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해서 영양교육을 실행을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하게 되느냐.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에 관한 내용, 식생활과 건강과의 문제, 영양 섭취 실태와 식품 소비 유형의 뭐 변화, 편식, 잘못된 식습관, 식품 낭비와 손실 방지, 식량 수급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영양교육의 내용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양교육이 사실 이제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이 국민들이 이제 질병에 걸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의료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고요. 국민들의 체력도 향상이 되고 건강 증진에도 이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거나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내가 뭔가 어디가 아프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이랬을 적에 이런 의료적인 접근을 먼저 하려고 하지 영양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이제 그죠? 좀 한 조금 뒤로 좀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영양 교육의 어려운 점 요거는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중요한 키워드들은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은 일단 피교육자가 다양하다는 거죠. 뭐 성별이나 나이 그런 걸 떠나서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교육 수준이라든가 또 가치관, 거주 지역, 그 사람의 어떤 식습관, 식사를 하는 거는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상태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우리가 식행동에 그래서 경제 상태, 기호도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대상자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 그래서 영양 교육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영양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은 굉장히 장기적이고요. 천천히 완속적이고요. 눈에 이렇게 띄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감기가 걸리는 거 금방 이렇게 보고 뭐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만성적인 질환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완속적이고 비가시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교육 효과 자체도 영양 교육을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가 뭐 이렇게 금방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번 영양 교육 받고 뭔가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아 뭔가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또 안 하네 영양 교육을 안 받네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영양 교육을 좀 꾸준히 받아서 내가 식생활에서 뭔가 좀 많은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효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좀 더디 나타난다. 이런 게 어려운 점이에요. 식습관 변화가 어렵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바꾸기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와 식생활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아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영양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건강의 장애나 어려움을 영양적인 접근은 조금 많이 고려를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의료적인 접근보다는 덜한다.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구 및 질병 구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가정에서의 역할이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점점 사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여성이 사회 진출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하루에 세 끼를 한 번도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나가서 외식의 비율이 증가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엄마 혼자만 알아서 엄마가 알아서 차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나가서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이왕이면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양교육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러한 이제 가정생활이 사회화가 되면서 뭐 질병 구조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인구의 그런 어떤 동태적인 상황 인구의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나이가 많이 이제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자 이미 고령이에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예요. 이미 그래서 인구 동태적으로 고령화가 증가되고 있고 도시와 가족 구성원 자녀와 가족 수가 감소하면서 독거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역시 영양과 건강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요거는 뭐 말하면 이제 뭐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그죠? 영양과 식사와 식행동과 관련이 깊죠. 자, 그래서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식품 산업과 식환경의 변화 이런 또 타이틀이 있는데 식품 산업이 점점점 발달을 해요. 가공식품뿐만이 아니라 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또 요즘에는 HMR이라고 해서 그렇죠. 홈 메이드 HMR 홈밀에서 아닌데 가정식 편의식 가정에서 만든 거와 동일한 그렇게 유사한 HMR 맞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HMR 핸드메이드 레시피인가요?
자, 그런 식의 식품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영양표시제가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부터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양교육의 발달, 정보 전달 방법이 변화되고 있다. 국가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1992년에 뭐 좋은 식단제를 실시를 해서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만들고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정책을 핀 거죠. 쓰레기 종량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가지고 95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제 실시가 되고 있죠.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도 하고 있고, 임신부유 및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 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2006년도에,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법이라고 하는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국민영양관리법이 이제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영양교육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단계에 따라서 영양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하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보건 의료 단계를 갖다가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1단계는 건강 증진 단계예요. 건강 증진. 건강 증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 예방, 그러니까 질병이 나오기,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죠. 건강할 때이 상태를 더 유지를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이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계가 이제 있고요. 여기도 영양교육 들어가야 되고, 건강검진 단계 2단계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을 한다거나, 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의 효율이 좀 높다거나, 또잘 치료가 될 수가 있겠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검진 단계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영양교육, 영양 상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건의료 단계로 질병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료를 했어요. 발생이 돼서 막 치료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가 끝나고 다시 사회에 복귀가 돼야 되잖아요. 재활 단계라고 봐야죠. 그래서 질병 후 재활 단계. 그래서 질병 합병증을 치료를 한다거나 악화를 방지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라고 봐야죠. 재활하는 단계. 여기서도 역시 영양 교육과 영양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 교육이나 뭐 상담 같은 거는 사실 보건 의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보건 의료 전 단계의 영양 교육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양 교육이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 지속적으로 변하니까, 또 다양한 식품들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또 취약계층에게 바람직한 어떤 식품 선택의 요령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니까, 만성퇴행성 질환이 영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계속적으로 영양교육이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영양교육의 방향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인구는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있고, 운동 부족되고 있고, 식생활은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있죠. 또 외식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건강 형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지 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해서 영양교육,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한 영양교육의 방향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건강증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질병 발생 이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목표라고 봐야 돼요. 그 향후의 방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해서 영양교육의 방향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양교육이 이게 개념이 뭐고 왜 영양교육을 해야지 되고 그렇지만 영양교육이 실시하기가 어렵고 막 이런 거는 어떤 왜 그런지 또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영양교육의 방향은 건강 증진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영양교육의 일반 원칙으로 봐서는 영양교육의 일반 원칙은 뭐 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큰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상 집단이 됐던 그것이 아니면 개개인이 됐던 대상자에 대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진단이 있어야 돼요. 그 파악을 해야죠. 이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파악. 그래서 무슨 영양 문제가 있고 어떤 영양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고 영양 문제를 진단을 해야지 되겠죠. 요게 이제 대상자의 진단 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된 거와 어느 정도 잘 맞았는지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평가. 뭐 요런 것들로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영양교육에 대한 좀 개론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서 뭐 문제가 많이 나온다,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여기서 잘 우리가 정리를 하면 조금 영양교육을 이후 진행하는 데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니까. 자, 지역사회 사업의 요구도 진단 과정인데요. 우리가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거의 대상이 여러분 그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 집단이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사회가. 그래서 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뭔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쵸? 판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가 영양교육을 실천할 적에 이제 실행할 때 일반 원칙이 대상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한 것처럼 그 지역사회에 대한 영양교육 요구, 영양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뭐 진단 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갖다가 말할 때 요구 진단이라고 합니다. 요구도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구도 진단, 뭐 요구 진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 이게 일단 알아야 돼요.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럼 이거를 요구 진단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지. 지역 사회 주민의 영양 상태가 영양 상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이 지역 사회에서도 영양 취약 그런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취약 집단을 좀 빨리 선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찾아낼 수가 있죠. 영양과 관련된 문제들도 찾아내고 이 문제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요인 같은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 취약 집단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영양 관련 문제들을 알아내면 그 영양 관련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영양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역사회 영양 요구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구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영양 교육을 할 적에 대상 진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게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적에는 요구 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요구 진단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진단할 적에도 막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식사 섭취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뭐 인터뷰도 하고 많이 한다고. 그거 똑같아요. 요구 진단을 할 적에도 일단 자료 수집을 먼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죠? 덩어리가 크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는 개개인의 어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겠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국가 단위의 자료들을 수집한다거나 지역 단위의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개인 단위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국가 단위로 우리가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런 거예요. 뭐 총인구 조사 자료라든가 뭐 통계청 자료라든가 보건복지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통계 연보라든가 뭐 경제활동 인구 자료 그리고 식품수급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영양감시체계예요.
영양 감시 체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영양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수급표하고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요구 진단 자료를 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또 자료들도 있죠. 지역의 일반 환경 자료, 지역의 사회 문화적 환경 자료, 인구 조사 자료, 그다음에 뭐 인구 동태 자료, 보건 자료, 뭐 식품 환경 자료, 식품 행동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단위로서는 직접 수집하는 거죠. 뭐 우리가 신체 계측을 할 수도 있고요. 신체 계측을 할 수도 있고 뭐 식사 섭취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식사 섭취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도 뽑고 뭐 소변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생화학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화학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건의를 통해 가지고 임상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임상 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 대상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려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양 문제,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 영양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적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좀 퍼져 있는 영양 문제인지, 그러니까 영양 문제의 크기, 그리고 영양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 크기, 심각한 정도. 그리고 이것이 영양 사업을 했을 때, 영양 사업을 이 지역 사회에서 이 영양 문제를 가지고 영양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영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야. 이럴 때는 사실 영양 사업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거를 해야지. 이거는 뭐 의료 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집을 다시 지어 줘야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 건지 뭐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으면 또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영양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양 프로그램이 있는지 현재 혹시라도 여기 이 지역사회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하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변용하면은 여기 또 가능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큰 아웃라인이에요. 지역사회 영양사업의 요구 진단에 대한 아웃라인이고 요거를 뒤에 가서 3장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A책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막 여러분 여기 강의 들으면서 그냥 확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한 영양교육의 방향은 질병 발생 후에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질병 발생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 발생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후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영양교육의 목표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KAP다. 맞는 거죠? 영양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지역사회 영양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영양문제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렇죠. 영양교육의 효과는 비가시적이고요. 장기적이고요. 완속적이죠. 그래가지고 효과가 이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어린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할 때 교육 방법이나 매체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다르잖아요.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약간 튀는 게 나왔죠? 경제 문제는 식생활과 별개이므로 영양교육이 어렵다.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교육이 어려운 거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되고 독거 가구가 증가하고 대중 매체를 통한 영양 교육의 발달함에 따라 영양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영양 교육은 건강 증진 단계, 건강 검진 단계, 질병 후에 어떤 재활 단계의 각 단계에서 다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영양 요구 진단을 위한 자료 중에 국가 단위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보건 통계, 보건복지에서 나오는 보건 통계, 보건복지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대표적인 게 식품 수급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쵸?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 국민건강 영양조사,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국가 단위에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지역사회 영양사업에서 영양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뭐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테지만 일단 영양문제의 크기, 영양문제가 이제 나타내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성의 정도, 심각성, 그 다음에 개선효과. 개선효과가 없으면 영양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선효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지원 여부, 지원 여부 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영양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상 문제로 18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일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요 문장은 뭐 짧아서 1번 영양 교육의 개념으로 오른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한다. 이제 개념이에요. 요런 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물어보는 거라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기여한다.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지식의 이해. 개념 하면 KAP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 뭐 체력 향상과 국가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과 국가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은 다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영양교육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양상태 판정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거다. 식생활을 개선하게 하는 거다.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거다. 식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다.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거다. KAP 중에서도 궁극으로 하는 거. 여기 뭐 궁극적인 목적 이러니까 여러분이 또 조금 큰 목적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의 보기들을 쭉 보면은 아 이게 4번이 답이구나. 그렇죠? KAP에서 P, 실제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습관화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달성해야 되는 그런 궁극의 목표가 되겠고 영양교육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KAP 이렇게 가게 되겠죠. 3번 영양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오른 거 식품 취급 기술 및 정보 보급, 질병의 조기 발견,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 증진. 건강 증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체계적인 영양 지식의 습득, 합리적인 식생활 확립.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영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이제 KAP에서 P가 답이어야 되겠죠? 식행동의 변화, 이게 바로 답이고요. 바로 요거의 뭐 하위 단계라고 하면 지식의 이해, 뭐 식태도의 변용 또는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영양교육의 최종 목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식생활 개선, 건강 증진, 영양 섭취, 경제적인 식생활, 신체 발육, 건강 증진이라고 봐야죠. 6번 현대사회에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1번 식품이나 영양에 관련된 급성질환. 이거는 이제 식품이나 영양에 관련된 질환은 만성질환이라고 봐야죠. 2번에 가족 형태나 주거 형태가 변화가 되고 식생활이 좀 개인화가 되고 이러한 사회 환경적 변화. 이게 맞는 말이네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개인 인식의 변화. 이건 아니고 식품 소비 감소. 또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영양 결핍? 영양 결핍은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과잉이 되거나 또는 이제 불균형한 거죠. 균형이 안 맞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독거 가구의 증가로 가정 역할의 사회화, 감소가 아니라 가정 역할의 사회화가 증가되고 있는 거죠. 7번, 영양 교육의 목표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장기적 목표를 세운다. 행동 변화 목표에 중점을 둔다. 행동 변화 목표에 중점을 둬야 되겠고 실천 가능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를 참여시키면 훨씬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다라. 3번. 자, 8번. 우리나라에서 영양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식생활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 증가. 식생활로 인한 건 감염성 질환이 아니에요.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이죠. 그러한 것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인구의 노령화로 건강 수명 연장의 식생활 관리 필수. 요거는 맞는 말이죠. 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인 그릇된 식생활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도 증가되는 것. 이것도 맞는 거고요. 가사 노동의 사회화로 외식 편의식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로 영양 정보의 필요 맞죠. 이거는 그래서 나다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갈게요.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법에 기초한 영양 교육의 방향은
발생 이전에 질병 발생 이전에 건강 증진이다. 9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영양교육 대상자의 진단 과정에서 집단의 철결핍성 빈혈 유병률을 알아내기 위한 실태 파악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신체 계측, 식사조사, 질환력 조사, 임상조사, 생화학적 조사.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면 이제 생화학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영양교육 대상자의 진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거, 이건 맞는 거고요. 영양문제 원인 분석해야죠. 영양문제도 분석해야 되고 교육평가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이런 진단 과정 다음에 하게 되는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해당하지 않은 건 4번이겠고 5번에 대상자의 특성 파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2번 영양교육이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결식의 증가, 수입식품의 급증, 권위 있는 영양정보의 확산, 만성퇴행성 질환과 식생활의 연관성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영양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건강증진 요소라고 해서 4개의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증진 요소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그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건강증진 요소,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가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4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배경. 유전 같은 거죠. 유전, 생물학적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관리 체계. 건강관리 체계라고 해서 내가 사는 주변에 뭐 보건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건강관리를 해주는 무슨 기관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그런 쪽에 방문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또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증진을 더 그쵸 가속화할 수가 있고 도움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 체계, 생물학적 배경, 건강관리 체계, 그 다음에 생활습관, 나 자신 개개인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생활습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죠. 환경이라고 해서 이 안에 포함되어지는 뭐 영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주거 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도 다 건강 증진 요소에 포함이 된다.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지역사회 영향의 요구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별 식사 조사 또는 신체 계측과 같은 간접적인 요건 직접적인 거예요. 영양 판정 방법을 시행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 영양 교육 활동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는 과정이다. 요구 진단 과정은 이제 쉽게 보면 앞에 부분이에요. 계획 단계 전에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한 파악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역사회 영양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양 위험 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양 뭐 취약 그런 집단도 알아내고 영양 문제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수집하고 또 영양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분석을 하고 영양 문제의 우선순위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답이 3번이네요. 15번 지역사회 영향의 요구 진단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우선 결정해야 하는 영양 문제는 뭐냐? 적은 이론이라도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건강 문제. 이게 좀 영양 문제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발생률이 높지 않은 건강 문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영양 문제, 요거네요. 답이 흥미롭고 현재 대중매체에서 이슈가 되는 영양 문제, 대상자들의 교육 요구 정도는 낮지만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영양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대상자들의 또 교육 요구 정도가 높은 것도 이제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16번 영양교육의 목표를 진행 순서에 맞게 나열한 거 KAP를 고르시면 되죠. 영양 지식의 이해, 식태도의 변화, 식행동의 변화. 17번 영양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은 교육 효과는 단기적이지만 지표성이 있다. 아닙니다. 효과도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죠? 지표성이 없다는 거죠. 또 조직체계 이용에 따른 실천의 어려움이 있다. 대상자의 식습관과 교육 수준이 다양하다. 이거죠. 대상자의
그런 어떤 다양성, 그것 때문에 영양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 영양교육의 효과는 막 장기적이고 완속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뭐 주켰성이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식습관과 교육 수준이 다양하다. 대상자의 식생활과 기호도 변화가 예, 되게 어렵죠. 습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번도 뭐 식습관 교육을 위한 매체 개발이 어렵다. 이건 아니고요. 18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영양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첫 단계로 오른 것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요거는 평가 단계. 뭐 앞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대상의 진단, 대상을 진단하고 진단된 상황에서 영양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 평가하는 건 여기 평가 단계에서 하는 거, 적절한 홍보로 참여를 높이는 거는 이제 실행 단계에서 하는 거, 대상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그게 이제 여기서 하는 거네요.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교육한다. 실행 단계에서 하는 거. 교육의 주제나 내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영양교육이 챕터가 7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각 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간단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장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영양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뭐 개념과 뭐 목적과 목표와 그리고 향후 방향이 건강 증진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영양교육의 목표가 KAP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양교육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대상의 진단 또는 지역사회의 요구 진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는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나오니까 그때 이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양교육 2장인데 2장 내용이 좀 많아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영양교육도 사업과 관련되어지는 이론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